안녕하세요. 3분 안양의 이현주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라니 요즘 들어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 정말 1월에는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요, 안양시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명 안양시를 빛낸 8인의 위인들, 누군지 궁금하시죠? 같이 만나러 가볼까요? 뾰로롱! 안양시는 제36회 안양시민대상 수상자 영광의 8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시청사에서 안양시민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8명의 수상자에게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추천을 받고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이들, 총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자가 선정됐는데요. 먼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노모를 오랜 기간 돌보며 진정한 효를 다하고 있는 유춘식 씨가 효행 부문 수상자로, 각종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문승현 씨가 지역사회발전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33년 동안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며 지역 복지 향상에 앞장선 평화의 집 김광진 원장이 사회복지 부문을 수상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 창출과 해외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주식회사 오상헬스케어 이동현 회장이 산업경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안양미술협회 30년사를 발간하고 다양한 작품활동으로 안양예술인의 자긍심을 높인 안양미술협회 이강은 자문위원이 문화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됐고요. 이 성결대학교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성결대학교 장현진 사무처장이 교육부문 수상자로, 생활체육 동호인 야구발전과 선수 육성에 주력한 안양시 야구소프트볼협회 박병선 회장이 체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경운동에 앞장서온 새마을지도자 안양시협의회 이완재 회장이 환경보전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상 안양시를 빛낸 8인의 위인들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분들이 지역사회를 빛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3분 안양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를 빛낼 위인들은 누구일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양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시민 여러분인데요. 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도시의 의제와 시민활동가를 발굴하는 2021년 안양 질문원정대를 오는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연령, 성별, 위상별로 도시의 생활 속 의제를 공론화하고 수개 과정을 거쳐 안양시 의제로 발굴하게 되는데요. 문화도시팀과 실무자, 공무원이 함께 의제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이 예술가와의 협력을 통해 예술과 놀이를 결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성별, 연령, 젠더, 장애 등에 따라 소수자, 약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질문원정대 모둠은 향후 워킹그룹, 시민 거버넌스의 핵심 활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안양 질문원정대 관련 자료는 결과집으로 제작하고 영상과 도시의제 해결 방안을 위한 사업계획은 문화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안양시를 더욱 빛나게 할 안양 질문원정대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추석 이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 조금씩 방역에 소홀해지고 있는데요.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모두 방역 지침을 잊지 말고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